ABCDEFG ATZ 사소한 TMI를 전한다. 아 이렇게 사소한 뉴스. 안녕하세요, 아뉴스 앵커 정윤호입니다. 와 오. 네, 벌써 네 2019년이 끝나갑니다. 안돼 가지마 2019년. 네, 저는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에이티니. 네, 자 그럼 연말 특집 아뉴스 6화 6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며칠 전 크리스마스였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멤버들에게 크리스마스 관련 TMI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아, 특히 이날 본인이 산타라고 주장하던 윤호씨와 인터뷰를 하다가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황해하는 여상씨 그리고 슬퍼하는 성화씨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왔습니다. 네, 제가 몰래 녹음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 산타요? 사실 제가 산타입니다. 어? 저 지금도 산타가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산타가 없어요? 산타가 없다고요? 2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아, 여상씨, 성화씨 너무 미안해요. 네, 제가 몰래 녹음을 해서 네, 이렇게 아뉴스에 쓰게 되어서 지금이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캐롤. 네, 지금 보신 캐롤들은 ATEEZ 멤버들이 좋아하는 캐롤들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많이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2019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0년을 맞이하는 멤버들에게 2020년의 목표가 무엇인지, 네, 목표가 뭐야? 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물음표가 뭔지 궁금하시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EEZ의 리더 홍준씨의 2020년 목표는 바로바로 멤버들이 말하는 목표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기입니다. 와우, 역시 리더답네요. 우리의 홍중이 형, 홍중이 형도 2020년 목표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어요. 자, 다음은 없어서는 안 될 아뉴스의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스포. 네, 우리 에이티니를 위해서 저희 에이티즈의 신곡, 1월에 발매하는 신곡 삐의 스포일러를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포일러 잘 보셨나요? 한 해 동안 정말 저희 ATEEZ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 ATEEZ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알찬 TMI와 신선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재미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뉴스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도 잘 부탁해요. 아뉴스 잘 부탁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아뉴스 앵커 윤호였습니다. 다음엔 2020년 앵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